안녕하세요, 럭녀예요. 오늘은 채널 좀 고정해주세요. 아니, 진짜로, 아기 낳고 나서 여자가 왜 우울증 걸리는지 이제 알것 같아요. 저는 출산하기 전까지도 여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없고, 그냥 뭐 아기 낳는갑다. 남들이 다 가지니까. 그리고 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이제 우리 계획하에 좀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니 그 이상의 책임감과 힘듦이 오더라고요. 체력적으로 일단 안 받쳐주는 것도 있고요. 몸의 변화는 당연하죠. 재앙절개해서 배 땡기고, 몸에 힘 없고, 손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온몸 쑤신데, 24시간 아기 옆에 보초서야 돼. 두세 시간마다 깨니까 밥 주고, 기저귀 갈고, 또 젖병 소독하고, 애교 빨고 뭐 이래저래 하면은 그냥 하루가 다 가는데 그런 생활을 갑자기 하니까 내 삶이 너무나 바뀌어 버렸잖아요. 근데 남편은 회사에 퇴근하고 오면 또 늦지. 혼자 12시간 이상 독박하려니까 굉장히 우울감이 오더라고요. 아, 여자가 이래서 우울증 걸리는구나. 처음에 딱 아기 낳고 집에 왔는데 일주일 있다가 눈물이 주르르 나오는 거예요. TV에는 오락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와. 그때 너무 슬펐어요. 그 TV의 화면 속에 화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TV에 내 모습이 비치는데 그내 모습을 보고 너무 우울했어요. 다 늘어난 티에 축 늘어난 바지, 그리고 화장 안에서 추한 내 얼굴, 제대로 신랑이 오지 않으면 씻을 수도 없었던 머리. 옷에는 아기 토로 얼룩덜룩 묻어 있고,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난 누구인가? 나 여기 왜 있지?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아기를 보면서의 행복도 있지만, 처음엔 내 삶의 변화가 더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다행히 신랑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잘해주려고 했고, 이 시기에 정말 신랑이 잘해야 돼. 여자가 너무 힘들어. 갑자기 자기 삶이 변했는데. 아예 이 패턴 자체가, 하루 일과 자체가 달라지고, 하루 일과 자체가 달라지고, 나의 어떤 삶의 목표라던가 이런 것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나의 정체성마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아기 낳고 한 달까지는 내가 진짜 엄마 맞나? 내가 아기 엄마야? 내가 얘를 낳았어? 그게 너무 신기해서 아기 얼굴을 계속 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아기 낳고 나서는 진짜 정신적인 변화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여자들이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남편이 좀 잘해줍시다. 두 번째로는 아기를 키우면서 느낀 게 환경. 예전엔 미처 몰랐거든요. 되게 내가 쉽게 쉽게 사용했고 버렸던 것들이 이제 와닿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야, 얘한테. 우리 때는 정수기 없이도 살았고, 공기청정기 없이도 살았고, 제습기 없이도 살았고, 어떤 가전제품이 필수로 생각되지 않았던 그런 시점에 개구리도 잡으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아이들을 보면 흙놀이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 실내 놀이방을 가야 되고, 공기청정기가 필수고, 정수기가 필수고, 물을 사 먹고, 그리고 미세먼지도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 모든 게 어쩌면 우리 이전 세대들이 환경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소비해서 이런 결과가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아예 외출, 아기를 데리고 외출할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이제는 미세먼지를 보고 내가 밖에 나가냐 안 나가를 결정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내 기분이 우울하지? 그럼 앞으로 얘가 컸을 때 세상은? 그게 너무 우울한 거예요. 내 자식에게 훌륭한 뭐 재산 같은 거를 물려줄 순 없어도 적어도 환경만은 좋게 지금 이대로 아니면 이보다 좋아지게끔은 유지되게 내가 물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환경에 대해서 새삼 신경 쓰게 됐어요. 쉽게 쓰고 소비됐던 일회용품 일단 줄이고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미니멀도 더 접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하고요. 지금 솔직히 육아용품도 너무 편리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일회용 팩, 뭐 일회용 지퍼백, 아기들 빨대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소비되더라고요. 엄마들도 당연시 하고, 물티슈도 저는 당연히 써야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물티슈 거의 어린이집 보낼 때 외에는 아예 집에서는 안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쓸 일이 없는데 물티슈가 그렇게 필요했나?
예전에 저도 뭐 사용하기 편하고 한번 뽑아서 쓰고 버리는 게더 깔끔하니까 청소할 때 일부러 물티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물티슈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게 녹지 않은가? 분해되지 않는다 그래요, 물티슈가. 그러니까 진짜로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는 미니멀이 더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기를 낳고 나니까 부모님 마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왜 똥기저귀, 내가 네 똥기저귀 다 갈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니는 왜 그런 말을 하노? 막 이런 얘기를 듣거나 할 때, 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날 키웠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1, 2년은 진짜 생후 1, 2년까지는 애기한테 꼼짝없이, 아니, 앞으로 초등학교 갈 때까지도 계속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엄마의 아빠의 희생이 엄청나게 필요하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걱정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귀하게 키운 자식이 딴 길로 새거나 나쁜 길로 새거나 또는 시집 잘못 가가지고 힘들게 사는 모습 부모님이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러니까 애기 낳기 전에는 미처 부모님이 이런 마음까지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더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내가 애기한테 너무 신경을 많이 썼는데 어느 날딱 봤는데 아빠의 걸음걸이나 몸이 너무 안 좋은 게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나는 아기를 위해서 더 지금은 희생하고 있는 타임이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게 그냥 물질적인 거 조금 그냥 자주 찾아뵙는 거이 정도밖에 없다는 게좀 안타까워요. 부모님의 어깨가 더 작아진 느낌이 드니까 저보다 이제 힘이 없어졌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걸 바라보는 게참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당연한 거지만. 뭐, 우리 아기 낳지 말고 살자. 응? 좀 쉽게 여행 가고 돈, 어차피 우리 뭐 그렇게 부자이지도 않고 힘들게 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우리 그돈 모아서 여행이나 가고 좀 자유롭게 살자. 이렇게 신랑에게 예전엔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으면서 그 가족 안에서의 소소한 그 행복이 정말 크긴 커요. 내 삶의 새로운 변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애기 낳고 그나마 힘이 되는 게 이렇게 유튜브 촬영도 하고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 아, 나도 여자였고 나의 인생, 내 삶, 나로의 삶을 살수 있는 게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아기를 위해서 온전한 희생이 필요하고 정말 아기에게만 제가 몰두할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아기가 성장해가면서 발달할수록 나는 앞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앞으로 해야 될게 뭐지? 어떤 나의 가치관, 나의 여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전히 신랑에게도 예뻐 보이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게 여자구나.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진짜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우선 생각하고 미니멀 라이프를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위해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여자의 인생. 아기를 낳고 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요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귀하게 느껴져요. 저요. 예, 저는 진짜 지금 생각해요. 요양병원에 예전에 일하면서 할머니들 보면서, 아이고, 뭐, 점마예요. 허리가 굽어. 왜 점마에 허리가 굽었노? 반일 했겠지. 이랬는데, 자식들 다 여섯 명씩 낳으면서, 그다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 케어하고, 젖주랴. 그러니까 젖도 그만히 처지고, 허리가 굽을 수밖에 없겠구나.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을까. 이제는 그런 마음인 거죠. 뭐든지 경험해봐야지, 본인이 경험해봐야지 와닿는다고. 그런 것들이 참, 이제야 어떤 여자의 삶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또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